아 나중에 꼬맣다.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돌아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은 다 너희 땅이 될 거야. 걱정 마. 아싸. 어어어. 아싸. 하나 둘 셋. 네?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같이 얘기해 볼게요. 아, 하하하, 역시 주말엔 야구야. 아, 아 여보, 아 무슨 전화였어? 전화가 오던데. 아니 그게 아버님이 몸을 다치셔가지고 시골에 일손이 필요하다는데. 아유 그래. 아버님이 운영하는 텃밭에 일손이 부족하다나 뭐라나. 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 아유 회사 쉬는 날이긴 한데 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와서 좀 일손이 되어드리자.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리아랑 요르도 같이 가서 엄마 아빠 도와줄 거지? 아. 아니 이럴 수가. 아, 아니야 얘들아, 농사 그게 농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가자 요르야. 어? 그래. 그래. 아 싫은데요. 아니 저는 집에서 브로스타즈 해야 하는데. 좋았어. 그럼 모두가 다 찬성하는 걸로 알고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 아니 아빠 그런데 겨울인데 농사 역시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 힘내보자. 가면 정말 아, 네, 맛있는 것도 아니, 많이 주실 거야. 애들아 빨리 가자. 아이고 아 리아는 안 오면 용돈을 없애버려야겠어. 그치? 아, 같이 가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유 왔네 왔어. 아유 아유 여기 어 아버님 농사하는 곳이야 얘들아. 우와 소똥 냄새 진동 폭발. 우와 아이고 우리 백구 잘 있었네. 백구야. 어유 백구야. 야 백구. 우와 진짜 많이 컸다. 그치 옛날에 조그만한 강아지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백곰이었어. 그래서 이름이 백구야. 안녕 백곰아. 백구. 그래 이제 빨리 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자. 오늘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어? 아이고 어머님. 엄마. 아이고 되는 거야. 이거 내 새끼들이랑 뭐 내 꽁강아지들 아니요. 우리 다니지도 않네. 아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그래 결혼식 때 이렇게 한 번을 안 비치더만. 어이 지혜비가 아프다니까 이렇게 한 번은 왔네. 아이 와야죠. 아프시다는데. 그래서 오늘 일손을 좀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늙은 애미가 혼자긴 힘들었어가지고. 아 네. 일단은 왔으니까 저 애비 얼굴 보고 가라잉. 아 네네. 아 화 보지. 애들아 이렇게 자연에 오니까 어때? 공기 좋지? 어? 공기는 좋다. 아이고 여기가 방이거든. 아 자기 너른 저희 왔어요.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그래 우리 손자 손녀 그리고 떨거지 들어왔구나. 아이고 아유 아프시다면서요. 그래 이럴 때 뼈가 부러지겠어. 지금 몸살 감기 때문에. 아이고 등골이 휘었다고. 아이고 여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됐어? 우리한테 확실히 물려주시는 거 맞지? 아이 그럼 당연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은 우리 거지. 아 그렇지. 아이고 저희가 오늘 일손 도와드리려고요.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면 예? 하늘나라 가시면은 어차피 저희 땅이 될 거니까요. 그래 니 녀석의 그 돌아가시면 말할 때마다 그 활짝 웃는 미소 잊지 않으마. 아 네 편히 쉬세요. 그래 빨리 네네. 나가. 네네. 나가. 네. 아빠 아이고. 잘 쉬어요. 그래. 아, 얘들아 아빠의 탐욕이 보였니? 뭐야? 아빠. 너무 잘 보였어. 아 나중에 꼬맣다.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돌아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은 다 너희 땅이 될 거야. 걱정 마. 아싸. 아싸. 아 어쨌든 얘들아 우리 나가서 할머니 일손 도와드리자. 혼자서 가축들을 돌보고 계시잖니. 아이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쉬세요.
아이고 그래 그럼 좋지. 네네. 자 얘들아 이거 빛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거 착륙기 어 가위 착즙기 그리고 사료도 챙기렴. 자 네, 열심히 하고 있거라잉. 네. 자 리아 일단 먼저 소아한테 사료 주자. 사료 오케이. 많이 먹어라. 요로도 줘. 사료 줘. 많이 먹어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소를 소가 병이 안 걸리려면은 이렇게 냄새 나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씻겨줘야 돼. 빗으로 싹싹싹싹 해줘. 싹싹싹 냄새 안 나게끔. 기분 좋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소에게 잘해줬으니까 우유를 얻어야겠지. 자 착즙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자 이렇게 찌찌에다가 꽂고 우유를 뽑아. 자 이렇게 우유가 나왔지 리아야. 아이고 리아 것도 뽑아볼까? 딱 돼. 아니? 딱 돼. 쭉? 난 안 나와. 쭉? 어 이거 뭐야 나왔는데? 자 가자. 그 다음에 어 닭이다 닭. 닭한테 모이도 주고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그다음 어? 어? 닭들이 요루야. 어이 응? 알을 나왔네. 우와. 이걸로 계란 후라이 먹으면 맛있겠다. 어? 닭들이 오. 이 정도면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 밥도 주고. 아유. 아이고 애들아 열심히 하고 있니? 네 밥도 주고 이렇게 소 젖도 짰어요. 아 그래 그 할미가 어, 새참 준비했어요. 새참. 새참. 어 일하면 먹는 거야 애들아. 아주 맛있는 당근. 오. 와. 당근에다가 그거 뭐냐 그 막걸리도 준비했단다. 아, 고, 먹거든요. 감사합니다. 애들아. 네, 막걸리다. 할미는 여기서 돼지고기 먹고 있을게. 네, 네. 양주도 드시네. 양주도. 야. 어딜 눈독을 들여? 어딜 눈독을 들여? 할미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센 술을 드시네. 빨리. 역시. 어쩐지 코가 삐뚤어지셨어요. 그럼 네. 그럼 할미가 30년 전에 성형을 했어요. 아, 네. 자 어쨌든 얘들아 녹았군요. 여기가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밭이야 밭. 여기가 다 니네들 땅이 될 거란다. 자 아싸. 이제 물을 주고 수확을 하자구나. 자 물도 짝짝짝짝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일단 수확 좀 해볼까. 아이고 이럴 수가. 뭐? 아니 밭이 다 썩었어. 이거 봐봐. 아이 여보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 탓으로 돌릴 거예요 분명히. 아이고 아니 밭이 이게 물을 제때제때 안 주면 이렇게 썩는단다 리아야. 맞아 맞아.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안타까워라. 물을 제때제때 줬어야 되는데. 아 이제 밤도 늦었겠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을까? 응? 좋아. 아 우리가 이거 많이 캤으니까 말이야. 어? 어 뭐야? 어? 왜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 아무튼 뭐 여기는 그 무시해라. 여기 무시해라. 뭐지? 저 비닐하우스는 처음 보는 건데. 어 들어가 볼래요? 어디로 들어가 볼래? 아니 들어가 올라 볼래?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들어가 보지 말고 묻지도 말거라. 힘들었을 텐데 들어가서 쉬어 쉬어. 아 네. 나도 쉬어. 아이고 여보 내가 왔어. 아 우리 그러면은 맛있는 거 해먹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대접 좀 해드리고 제가 음식을 좀 내어올게요. 좀 여기 기다리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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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오거라. 아 네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 이거 냉장고에 날생선 있네. 이걸로 회 썰어먹으면 맛있겠다. 회 금방 썰어주세요. 오케이 자 얘들아 회야 회. 회 한 접시 먹고 자 그리고 회 드리고 이제 어머니 할머님한테는 날생선 자, 맛있게 드세요. 자 그리고 자 보자. 어 그래 아, 저래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좋아하셔. 아 우리 그러면은 딸기우유 해먹을까? 어때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어, 딸기우유를 해먹는 거야. 우유 넣자. 오, 딸기우유. 딸기우유도 맛있게 드시고. 자, 그리고, 자, 딸기 씻어왔어요. 딸기 드세요. 자, 좋아.
그리고 우와, 나름 저래도 핸드메이드야. 씻었잖아. 밀가루랑 식용유. 어 그래 군만두 해줄게. 군만두 아빠 군만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 자 일단은 버터 두르고 그 다음에 식용유 두른 다음에 밀가루 넣고 작은 대게 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만두가 만들어진다고? 오 됐다. 오? 이게 바로 우와. 실패한 프라이팬 요리라는 거야. 어 아버님 요리해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자 좋았어. 그 다음에 양파랑 어 양배추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줄게. 자 오븐에다가 양배추랑 양파를 넣으면 어떤 게 될까? 자 맞춰볼 사람. 야채 볶음? 야채 볶음 그래. 자 이렇게 실패한 오븐 요리가 탄생하는 거야. 아 여기 맛있게 드세요. 아 우리 어때? 이게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얘들아. 맛있어. 아, 맛있다고 실패밖에 안 했는데? 아, 맛있어 맛있어. 어쨌든 오늘 어 농사일도 하고 어 어 뭐 했어 또 어 귀농도 하고 어 이게 또 이렇게 저, 또 밥도 주고 요리 내봉했잖아. 이제 좀 자야겠지? 그래야겠다. 그래 자자 얘들아. 아이고 자볼까. 아유 할아버지 아주 괜찮으세요 좀? 어? 좀 괜찮으세요? 아 조금 나아진 것 같구나. 아,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좀 주무시죠. 아니 너도 잘 테니까 너도 오늘 자라. 여기는 우리 자리인데. 아, 네. 아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나가서 다 자주세요. 어. 창고방이 어. 그래도 괜찮더라고. 창고방으로 좀 나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그 어 나가자 그냥. 아유. 엄마 아빠 미안. 아 여기가 아 죄송해요. 자리가 네 개밖에 없어서. 우리 집인데. 아 비가 오네. 네 좀 조심하시고. 네 창고에 구멍 뚫려 있던데. 아 네. 아들아 이제 자자 아들아. 잘자. 오늘 피곤했어. 아휴. 아이고 그렇게 따뜻하구나. 애들은 잘도 잠을 온구나. 아 시끄러워요. 아이고 넌 누구 자식인지 버린 자식 같구나. 아이 가자. 화장실.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엄마 아빠 일어나 봐. 엄마 아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왜? 큰일 났어. 저기 이상한 게 있단 말이야. 빨리 와봐 빨리. 아니 어디에 뭐가 이상한 게 있다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여기 하늘 봐.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아 여기는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랬던 곳이잖아. 빨리 들어가 뭐래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아니 뭔데? 아니 이럴 수가. 어디 이거는 아니 사람이잖아. 아니 지켜버리구만. 아니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이라뇨? 사람을 여기다 가둬놓고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여보 지켜버렸구만. 어쩔 수 없지. 이 녀석들한테 보여주자고. 야 뭘요? 도대체 뭘 보여줄 셈이야? 아주 이거. 맛있는 맛을. 자 이걸 먹어봐라. 아 이게 뭐야 빵이잖아. 자 우리 마을의 특산품 인간 밀빵이란다. 인간 밀빵? 그래요? 아니 자, 인간으로 만든 밀빵이라고요? 그래 이게 사실은 말이야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은 아니란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무도 하진 않아. 그러면은 사람 모양을 한 밀인 거군요. 그래 사람 모양을 한 근데 왜 이렇게 말해? 근데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그로가 끌리더라고. 너희가 아... 그 유튜버가 뭔가 안 되잖니. 아이고 너 어그로 많이 끌잖니. 그럼 사람 밀빵으로 한번 빵 좀 만들어 봐야겠다. 맛있겠다. 만들어 봐야지. 그래. 어, 이게 바로 어그로 빵이구나. 이야 리아야 먹어봐. 어? 사람 밀빵으로 만든 거야. 쩝쩝쩝쩝쩝쩝쩝. 인간 밀 뿜뿜. 이야 이거 무럭무럭 자라라 사람들아. 무럭무럭.